냉동 거품기를 이용해서 인스턴트 커피로 라떼아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스턴트 커피 과립을 커피 잔에 담습니다. 이때 담는 양은 2g에서 3g 정도 담으시면 됩니다. 여기에 뜨거운 물 20-30ml를 붓습니다. 그래서 인스턴트 과립이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. 거품이요, 냉 거품을 잘 혼합해 줍니다. 그리고 600ml 스팀피치에 따라 줍니다. 거품과 우유가 잘 혼합되도록 다시 한번 섞어 줍니다. 다시 한번 잘 혼합해서 우유와 우유 거품이 잘 혼합되도록 부드럽게 대로 섞어준 다음에 메뉴를 만듭니다. 이상으로 수동 거품기로 인스턴트 커피로 라떼아트를 만들었습니다.